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박근혜가 극우 언론인 정규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장 동아일보부터 탄핵 핵심 쟁점은 비켜간 인터뷰라면서 질타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친박단체 집회 참가자 수가 촛불 집회 참가자 수를 초과했다는 박근혜의 인식이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태극기 집회가 요즘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태극기 시위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인원 수도 많고 열기도 굉장히 뜨거워졌죠. 촛불 시위의 두 배도 넘는 정도로 예.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예.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예. 있는데 최순실을 향해서 연병하네라고 욕한 65세 환경미화원 국민을 힘들게 해놓고 큰소리 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어르신 별말씀을요. 국민의 대변자가 되셨는데요. 최순실이 매달 청와대에서 옷값 1,000만 원을 건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누구 옷값이었겠습니까? 박근혜의 옷값이었죠. 맞는다면 박근혜는 최순실이 대납했으니 옷을 뇌물로 받은 셈입니다. 차은택은 최순실이 2018년 내에 남북 통일을 확신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디서 점괘를 받아온 모양이죠?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은 박근혜 풍자 연극 개구리였습니다. 박근혜는 풍자를 참지 못합니다. 독재자가 그러하니까요. 말로가 보이죠? 조기 대통령 선거로 간다면 3월 2일 탄핵 인용 선고에 4월 26일 대선이 유력하다. 정치권은 이렇게 점치는 모양입니다. 동생 사업 모른다더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동생과 함께 중국 기업가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동생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만났을까요?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영,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잔총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
602-9292.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 앤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막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어제 대통령 박근혜가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밀회 의혹 등 자신의 신변에 관한 내용을 집중 반박하면서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은 비켜갔습니다. 인터뷰 내내 삼성이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는 알맹이 없는 자기 변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뭐 향정신성 의약품, 드라마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짓말이므로 탄핵 근거가 취약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 최순실에 대해서는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변론 결정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선고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즉석에서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1시간 뒤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된 최순실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 억울하다 이렇게 고성을 질렀습니다. 대미는 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가 보수 논객과 가진 인터뷰였습니다. 박근혜 측의 조직적인 반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이지요. 박근혜는 그제 청와대에서 대리인단을 만나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인터뷰가 여론시장에 영향이 큰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층 지지결집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어제 아침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최순실이 이렇게 외쳤죠.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어린 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네. 그러자 뒤에서 특검팀 사무실 청소일을 하는 임모 씨가 연병하네 라고 큰 소리로 세 차례나 말했습니다. 임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힘들게 해놓고 큰 소리치는 모습에 갑자기 화가 나서 소리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한 사람이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이 의상 제작자는 최순실이 소개해 준 것인데 이 제작자는 박영수 특검팀 조사에서 매달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로부터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최순실이 20년 가까이 박근혜의 옷값을 대납, 즉 뇌물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를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을 확인할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그동안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추, 이영선 행정관은 박근혜로부터 돈을 받아 고영태 의상실에 전달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던 중국 단둥 한중 체육문화 행사도 최순실 지시에 따른 것이란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8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 측근들이 증언한 것인데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이 2018년 안으로 남북 통일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단둥 한중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가을에 국립극단이 상연한 연극 개구리는
대통령 박근혜가 당선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묘사하며 풍자했습니다. 당시 개구리를 연출한 박근형 작가는 권력을 신랄히 풍자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소환 조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은 이 연극이 2014년부터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박근형 작가에 대한 지원금 중단 등의 조처가 이루어진 것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이었군요.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이딴 빨갱이 연극을 가만히 뒀느냐면서 난리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며 말이죠.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가 조간브리핑 이어갑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소아비스랩.com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소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담팀을 꾸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를 위해 전현직 검사들에게 조사 협조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재직 기간 동안 최순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차은택 등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정비서관 시절 광주지검에 연락해 세월호 참사 관련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수사 방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 1팀장인 김종중 사장과 삼성물산 김신 사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삼성의 정유라 지원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연계고리를 밝히기 위한 보강조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간부를 조사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그리고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 수수 공모 관계를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통상 목요일에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2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헌법제 68조에는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4월 26일을 유력한 대선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택일합니다. 조선일보 보도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주현 씨가 미국에서 뇌물 공여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동생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반기문 전 총장이 동생 반기상 씨의 소개로 그가 고문으로 고용돼 있는 중국 기업인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온 것인데요. 중국 화한그룹의 홈페이지에서는 2013년 한국을 방문한 반기문 전 총장과 화한그룹 회장 부부 그리고 동생 반기상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돼 있습니다. 당시 이 만남은 화한그룹의 국제 상급 고문으로 고용돼 있던 반기상 씨가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이동률이 4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총 738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97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한 20대, 30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인데요. 20대, 30대의 취업과 혼인이 줄어들면서 이동률도 낮아진 것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10%에 달했으며 혼인 건수는 30만 건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내 한 증권사가 최근 까다로운 복장 규정을 담은 지침을 내려 직원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이 증권사의 여직원 정장 드레스코드에 따르면 여성 직원들은 반드시 투피스 형태의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원피스를 입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단추가 달린 재킷을 별도 착용해야 하며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색조 화장까지 꼼꼼하게 해야 하며 특히 머리는 어깨선 위 단정한 단발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 복장에 대해서는 노타이 정장 원칙에 콤비 금지 정도만 명시돼 있는데요. 해당 증권사의 여성 직원은 너무 옛날 방식이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에 공개된 월요일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강일원 주심과 대통령 변호인 사이의 신경전. 그 최순실 증인이 나와서 그때 이제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제시를 하면서 고영태를 위시한 누구누구누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서 공경에 빠뜨리겠다, 폭로하겠다, 뭐 금품을 뭐 5억 원을 달라, 뭐 어떻게 이렇게 위해를 가하고 이렇게 했다.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취지로 이런 진술을 했고. 최근 변론 기일에 나왔던 최순실 발언. 그러니까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도 없고 2014년에 그 저기 뭐 촬영을 한 걸로 봐서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태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들, 고영태는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과를 보여달라. 이렇게 재판관들에게 호소. 그 일방적 어떤 시각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전부 증거로 제출하고 상당 부분이 채택된 반면에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 답변 드리면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협박이 있었다든지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든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다든지 그거에 관한 무슨 처벌이 있었다든지 하는 건 아니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거에 그 고용태라는 사람이 범법행위를 많이 했을 수 있겠다. 요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고영태의 이 증거를 탄핵하는 길은 결국 고영태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는 이 범죄 경력도 이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이 조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핵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자, 동일한 말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동일한 말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대통령 변호인의 목적은 고영태 발언의 신빙성을 최대한 흠집내는 것. 이를 뒷받침하려고 증인을 출연시키는데 그는 다름 아닌 정택. 근데 이제 나중에 고영태 씨하고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조금 이제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고영태 씨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014년 9월경쯤에 최순실이 뭐 매우 화를 내면서 증인한테 고영태 집에 이른 아침에 갔는데 어떤 젊은 여자만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 그래서 그 젊은 여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젊은 여자는 오히려 최순실에게 아줌마 누구냐고 물어보더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두 사람이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바람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결국 헤어짐이 보이는 전형적인 다툼의 모습을 보이기에 내연관계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고영태는 증인과 단둘이 있을 때 최순실에 대해서 네. 감독님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요. 라고 며칠이나 말했었는데 그때에도 고영태가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최순실과 돈 때문에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고역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진술하셨죠. 제가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고영태가 그렇게 막 힘들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게 최순실 씨하고 그런 관계였었나 보다라고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최순실 씨는 56년생이고 고영태는 76년생입니다. 나이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거는 고영태 씨가 하던 그런 모든 사업에 투자를 최순실 씨가 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주었던 선물과 시계 가져갔다 그러는데 선물 시계 내용 뭔지 아십니까? 네, 그 하여튼 유명한 브랜드에 모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시계를 보고서 좋은 시계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증인이 좋은 시계네 그랬으면 뭐 굉장히 좋은 시계겠네요. 뭐 네. 증인이 좋은 시계네 그랬으면 뭐 굉장히 좋은 시계겠네요. 당연하지. 완전 소중, 즉 완소 증인인데. 오는 2월 11일 토요일 김용민 브리핑은 통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을 읽는 책을 이끄는 정선태 국민대 교수가 길라잡이가 돼서요. 백석이 사랑했던 여성이 살았던 곳 통영의 바닷소리와 미륵산의 바람소리 우리 함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시인 백석의 문화적 흔적만이 아닙니다. 통영은 대하소설 토지로 알려진 박경리 선생과 음악가 윤희상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영에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 공지 또는 알림란을 참고하세요. 오늘의 날씨. 오늘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낮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영상 8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는데요.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1월 26일 목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